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을 하고 있는 행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화분을 하게 되니까 이 안에 하얀 무슨 가루 껍질 같기도 하고 무슨 알 같기도 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180개 넘게 분갈이 했던 이유가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동은 철화인데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것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 먹었어요. 그거 손질하다가. 그래서 약에다가 살균살충제에 하룻밤 동안 담궈놨다가 또 붓으로 수돗물로 해서 퐁퐁으로 담궈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독을 나름대로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한 4일 정도 말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식재를 해주면서 깨끗하네요. 뭐가 없네요. 안 보이네요. 요 속 안에도 안 보이고 이거를 해주면서 이게 적기성인데 제가 지난번에 요거 꽃대를 적심을 했죠. 근데 이 아이가 아무래도 뿌리가 꽉 찬 것 같아가지고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널널한 화분에다가 심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많이 찼죠. 이 적기성 이 아이가 활착을 못하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 뿌리가 이렇게 왕성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휘감고 있습니다. 뿌리가 밑자락이 선수고 색깔 빼는데 아주 선수니까 심었던 화분에다 그냥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적심했던 자리가 이렇게 두 개씩 나오네요. 귀엽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다육이를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성을 쏟으면 그렇다고 너무 정성을 쏟으면 이 아이들은 안 돼요. 조금 무관심해야만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관심을 주면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 잘난 줄 알고 안 자랍니다. 잘 못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그렇게 관심 없이 관심 없는 척 이렇게 해주면은 이 아이들이 잘 자라요. 그게 이제 다음 달 11월 20일 날이 2년 되는 날인데 2년 동안 터득한 게 다육이들은 너무 관심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거 너무 좋아요. 빛이죠? 빛이 아니고 근데 이게 페인트 칠하는 거 그 붓인데 너무 편해요. 빗자루보다 오히려 편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우선은 동은 철화부터 식재를 해줄게요. 이 아이 너무 깜짝 놀래. 그러니까 요거까지 합해서 총 3개가 무슨 알같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저는 가루깍지 같지는 않아요. 눈에 거의 안 보일 만큼 작은 알갱이 같이 생겼는데 무슨 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랬죠.
화분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깔아줄 거예요, 베스트는. 이 정도 가벼운 흙으로 이렇게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수북하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예 마감토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이게 생얼인 줄 알았더니 철화였고요. 생얼은 여기 하나 있네요. 이제 또 분갈이를 다 했으니까 다육이 쇼핑을 또 가야죠. 겨울에 둘 자리가 없으면 그냥 이고 살죠 뭐. 안방에서 이고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이름표는 제가 아이고 그걸 가져온다는 게 그거 과일꽂이 별 안 가졌네요. 아유 이렇게 고운 흙이 없다 가라앉아 버렸네. 나중에 이 아이는 뭐 이름 까먹을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조금 화분이 작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철화가 좀 성장성이 좋거든요. 여기 생얼 하나 있고 여기 생얼 하나 있고 생얼이 꽤 있네요. 이 아이도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가 봐. 이 아이들은 물 많이 주고 철화는 웃자라게 하면 철화가 풀린답니다. 이번에는 적기성이에요. 뿌리는 완전히 다듬어 주진 않고요. 무성한 부분만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지. 이렇게 입장 하나씩 간혹 따주면은 이런 부분에서 자구가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제 또 분갈이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마감토는 다
가는 마사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적기성하고 동운초라하고 두 아이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또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약간 측면에서 이런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제가 이거 몰약이죠? 미르몰이라는 두둥이 나육에서 선물로 주신 거 요거를 이렇게 조금 활착 잘 되라고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색감 예쁜데 요즘에 비를 조금 맞아가지고 조금 빠졌어요. 적기성이. 그래서 이제 약간 물이 빠진 길에 분갈이도 해준 거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시고요. 오늘 저녁 맛조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